안녕하세요, 히비입니다. 이번에는 포켓몬 팔레트 컬러 가챠 제6탄 그린 초록색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벌써 포켓몬 팔레트 컬러 가챠가 벌써 6탄 초록색이 나왔는데요. 과연 어떤 포켓몬들이 들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먼저 볼 거고요. 그럼 이 분홍색 빨간색 캡슐에는 과연 짠, 이렇게 띠지가 먼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고, 처음에는 오, 우와, 바로 이상해 씨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세 개의 파츠로 들어가 있고요. 세 개의 파츠로 들어가 있고, 바로 짠. 와, 너무 귀엽다 이상해 씨. 이상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1세대 스타팅 포켓몬 중에서 풀, 독 타입인 시작 포켓몬, 바로 이상해 씨가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이상해 씨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모티브가 개구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 씨앗을 짊어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상해 씨만 모으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귀여운 포켓몬입니다. 이렇게 초록색 물감을 발로 밟고 있는, 너무 귀엽다. 이상해 씨가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이 팔 하나 들고 있는 거 너무 귀엽다. 이렇게 첫 번째로 이상해 씨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세워두면 훨씬 더 깔끔하죠. 그리고 두 번째 캡슐을 열어보면 짠! 오! 바로 이 첫 번째 띠지에 크게 그려져 있는 왕구리가 나왔습니다. 우와! 짠! 오! 오, 예쁘다. 이 왕구리 같은 경우는 2세대 포켓몬이에요. 바로 개구리 포켓몬으로 물타입이고, 바로 이 수룩챙이가 지나면 강챙인데, 강챙이 말고도 왕의 징표석을 갖고 교환하면 바로 이 왕구리로 진화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룩챙이가 물의 돌로 진화하면 강챙이고, 왕의 징표석을 갖고 교환하면 왕구리. 이 왕구리 같은 경우는 울음소리가 나면 발챙이랑 수룩챙이가 모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파랑색, 블루에서는 수룩챙이가 나왔고, 그린, 초록에게서는 왕구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퀄리티가 진짜 좋은데요? 와. 이렇게 큰 붓을 껴안고 있는 왕구리가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오, 굉장히 귀엽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우와, 너무 귀엽다. 도색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껴보면 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파랑색 세 번째 캡슐을 열어보면 짠! 오! 바로 에버라스가 나왔어요. 오! 짠! 오, 멋지다. 이 에버라스 같은 경우도 2세대예요. 2세대에서도 이제 유명한 600족 포켓몬인데, 600족은 종족 값이 600이라고 해서 600족이에요.
센 포켓몬이라고 하면 되는데 바로 바위 표면 포켓몬이에요. 바위 땅 타입이고 얘 같은 경우는 땅속 깊은 곳에서 태어나서 흙을 먹으면 자란다고 해요. 우와 진짜 멋있다. 그리고 얘가 진화하면 데기라스, 그리고 최종 진화 형태가 바로 이 짠 마기라스예요. 이거는 쇼도 포켓몬이고 피규어는 아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아이고 바로 이 마기라스가 모티브가 고질라예요. 고질라인데 이 에버라스가 약간 애벌레, 그리고 데기라스가 번데기 형태, 그리고 마기라스가 이런 고질라 형태로 이런 진화 타입을 갖고 있는 포켓몬입니다. 근데 에버라스 너무 귀여운데요? 근데 진짜 도색 퀄리티가 진짜 좋다. 근데 뭔가 에버라스는 저도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표시가 있었구나. 꼬리도 특이하게 돼 있고 이렇게 부스 들고 있는 에버라스가 세 번째로 나왔습니다. 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살구색 캡슐을 열어보면 짠! 오! 바로 세레비가 나왔어요. 이렇게 세레비. 오 예쁘다. 뭔가 새침하게 나왔는데 세레비 같은 경우도 2세대 포켓몬으로 환상의 포켓몬이에요. 에스퍼 풀 타입이고 바로 시간 이동 포켓몬. 시간을 넘나들며 숲의 신으로 한때 모셔졌다고 했는데 굉장히 약간 요정처럼 날개가 있고 더듬이, 그리고 눈이 약간 눈만 보면 좀 무섭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위풍당당한 모습의 세레비가 나왔습니다. 세레비 같은 경우는 한때 게임보이에서 안농 26종의 모든 종을 모으면 뭐 도감을 성공하면 세레비를 얻을 수 있다는 루머도 있을 정도로 한때 그게 진짠 줄 알고 진짜 열심히 모았던 적이 있는데, 저도 정말 귀엽게 나온 것 같아. 나온 것 같아요 세레비가. 오. 그리고 끼우면 이런 모습의 세레비가 나왔습니다. 이게 세워지나? 세워지지는 않네요. 이렇게 네 번째로는 세레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어보면 짠! 오! 바로 치코리타가 나왔어요. 짠!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치코리타가 나왔습니다. 치코리타는 2세대 스타팅 포켓몬으로, 1세대에서는 스타팅 포켓몬이 풀 이 이상해씨였으면 2세대에서는 치코리타. 이 치코리타 같은 경우는 잎사귀 포켓몬이에요. 이렇게 잎사귀를 머리에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포켓몬인데 역대 스타팅 포켓몬 중에서 가장 귀여운 디자인을 가졌다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지만 취급은 막상 쓰레기예요. 뭐 효과나 뭐 스킬이나 그런 게 좀 별로여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근데 이렇게 물감을 안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귀엽게 나왔어요.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와우. 눈이 근데 확실히 도색이 진짜 깔끔해요. 오. 이걸 이렇게
해주면 짠.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치코리타가 나왔습니다. 6탄이 나온 기념으로 다같이 한번 갔었는데, 먼저 1탄에서는 핑크, 분홍색이 먼저 나왔었죠. 이렇게 분홍색 포켓몬에서는 야돈, 럭키, 삐삐. 삐삐 같은 경우는 이게 부러졌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따로따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합쳐져서 나왔었기 때문에 초반에서는 이런 부러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푸링과 짠, 뮤. 이렇게 다섯 개 분홍색 포켓몬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바로 옐로우. 옐로우가 두 번째로 나왔었는데, 이렇게 슬리퍼, 호락타닥, 피츄, 피카츄, 그리고 에레키드까지 이렇게 다섯 종류의 노란색 포켓몬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퍼플, 보라색이 나왔었는데, 보라색에서는 대표적으로 팬텀, 아이고, 질퍼기, 뮤츠, 메타모, 그리고 깜깜이까지 이렇게 보라색을 대표하는 포켓몬들이 다섯 가지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4탄에서는 바로 이 블루, 블루에서는 역시나 꼬부기, 행돌이, 수륩챙이, 리오르, 그리고 덩쿠리까지 이렇게 다섯 개의 포켓몬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5탄에서는 오렌지, 주황색 컬러가 나왔습니다. 가디, 파이리, 꼬리, 아차모, 그리고 부스터까지. 어? 그러게요. 파랑색의 그 EV 종류인 샤미드랑 노란색 종류인 그 주피썬더까지 있었으면 진짜 더 좋았을 텐데 좀. 그리고 분홍색에는 링피아, 그리고 보라색에서는 에브이인가? 걔가 있었으면 진짜 더 완벽했을 텐데 좀 아쉽긴 하네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아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스터. 이렇게 주황색 포켓몬에 다섯 가지가 나왔었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초록색 제6탄 그린에서는 이상해씨, 왕구리, 에버러스, 세레비, 그리고 치코리타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여기서는 1세대 포켓몬들인 카츠, 꼬부기, 파이리, 이상씨 이렇게 네 가지만 해도 너무 굉장히 귀엽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총 6가지의 색깔로 구성된 포켓몬 팔레트 컬러 가차를 확인했습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모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온 지 벌써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탄이라니. 와, 근데 이 이후에는 어떤 색깔이 나올지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요. 원래는 항상 그 이 6탄이 나오기 전에 뭐 7탄, 8탄 그 이후의 컬러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엔 나오지 않아서 이게 끝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